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번영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순수하게 안보 관련 뉴스만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보 상황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의 이 안보 이 입장, 요게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무능한 이 정당임을 표시해주는 또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우리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안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말이죠. 러시아하고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안보 위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상적인 안보 전문가들이라면 인식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딱 민주당과 그 종북 좌파들. 만 달리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 심각성의 이유는 이번 제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이 지금 내용이 말이죠. 우선 군사적으로 이 자동 개입을 시사하는 내용이 조약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할 때 자동 이 개입은 아니야. 동맹은 아니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뭐 이론적으로 냉정하게 조약을 볼때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맞다. 자동 개입이다. 요거를 러시아하고 북한이 약속했다. 조약으로.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요. 또 하나는 사실상 김정은의 이핵 무장화. 여기에 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말이죠.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 사실상은 de facto 이제 이핵 무장국이다. 요거를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공식적으로 조약을 통해서 인정했다. 요두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것이요. 자동 군사기. 러시아도 북한도 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 무장국이야. 핵 국가야. 요거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뭐 국제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네 쌍방간에는 인정한. 그러므로써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서 핵을 갖고 있는.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물론 미국하고도 군사적인 확장 억제 전략에 의해서 사실상의 미국의 핵 우산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핵을 안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북한은 실제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는 뭐 미국보다도 핵 무기 수에서는요.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무려 600여 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뿐만 아니라 동맹관계로 돼 있으니까 자동 개입으로 돼 있으니까 러시아의 핵두개 국가가 핵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한국을 때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미국이 그 경우에 핵전까지 불사하면서 핵무기를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그러고 국민들도 그러고요. 당국자들은 아니죠. 당연히 핵 확장 약속을 했으니까 작년 4월에 워싱턴 선언에서 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실제적인 작전 개념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잖아. 요렇게 해서 우위안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인들이 미국민이 아니면 미국 당시 대통령이 핵전을 불사하는 상황으로 여기에 핵무기를 동원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돼. 이런 여론이 힘을 받고 있고,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여론이 지금 쭉쭉 커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외교관계 단절까지 시사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심지어 북한이 말이죠. 최선희가 중국한테 우리는 좀 북경에 있는 러시아관을 철수할 거야. 이 북경에 있는 러시아관 철수하겠다. 이거는요. 외교관계 단절하겠다고 하는 그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외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로 위장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부 빼서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겠다. 자,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자동 개입, 그다음에 이제 핵 무장국으로서의 지위 인정. 그다음에는요. 북한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현장에 파견해. 요 정도가 지금 우리 한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 전면 외교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대한 사정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의 산하에 연구원이 있어요. 국가정보전략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낸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핵 제한의 뭐라고 그러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핵무기 제조국가로서의 능력까지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옵션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조선일보가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사설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강청석 칼럼니스트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 안보 환경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하늘도 도울 수 없는 나라가 돼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동북아 급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핵 위협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 큰일 났다는 겁니다. 뭐냐? 윤 대통령은 부인을 보호하려다가 거부권 하나에만 정권 의지하는 형편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는 국회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감옥을 안 가려고 국회의원을 사병처럼 우리는 병정놀이에 빠져 있다. 그래서 스스로 돕지 않으면 하늘도 돕지 못하는, 한국은 하늘도 도와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관적 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번 방송의 이제 핵심 요지가 되겠고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관련 사실을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는요, 이 최선희가 이제 북한의 이제 외무상이잖아요. 북한의 외무상인데 중국에 가 있던 장병들을 철수해서 러시아로 보낼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지난달 28일 날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고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에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4년 5개월 만에.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중국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물론 비핵화에 관해서 중국은요, 한반도 안정을 중시하게 됐고, 우리 한국은 비핵화라는 워딩을 그대로 썼어요. 한국과 일본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통의 인식은 내놓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요거를 왜 막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때서부터 우리 정부에서도요, 이 북중 관계가 상당히 이상하다. 요렇게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는 와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중국에 있는 공병부대, 장병들을 모두 철수한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 철수 장병을 갖다가 러시아에 보낸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는 보네츠크 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네츠크 주를 비롯한 네 개의 주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즉 그런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요, 중국의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최선희 외무상의 다음 단계로는 주중 북한 대사관을 철수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이제 공병 부대들, 부대 요원들이 말이죠. 중국보다는 지금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월급이 말이죠. 월 8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격전지인 도네츠크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요런 도네츠크로 간다는 이 보도는요, TV 조선에서 바로 이제 6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부 당국자도 말이죠.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도네츠크에 대규모 공병부대를 파견할 것이다. 그리고 전투로 파괴된 도시를 갖다가 재건하는 게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북한 이 탈북자들에 의하면은요, 지금 중동 쪽에도 공병 분단 소속 북한의 현역 장병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당연히 위장이죠. 남강 건설 같은 회사로 위장하지만은 철저하게 군 계급 군 체제로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요, 전에 이제 쿠웨이트에서 북한 대사대리를 한 유현우 대사대리가 남강건설에 속해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자기 계급을 달고 일한다.
예를 들면 쿠웨이트 주재 남강 건설 회사 사장은 대령이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러시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지금 러시아 간에 이 공경부대 요원들을 보낸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월급이 높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 벌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새조선, 요게 이제 새조선 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게 말이죠, 북한 내부에서 지금 반 김정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이 새조선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여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조직화된 지금 반체제 활동이 가능하냐, 그리고 새조선이라고 하는 실체가 진짜로 맞느냐. 왜냐하면 이 동영상까지 올려놨거든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 맞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요거는 실제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요, 저는 실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저는 의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미 말이죠, 이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실제했다, 요거는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조선이 자유조선의 이 후계 단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말이죠, 저도 지금 이제 샌드연구소의 소장으로 되어 있는 최경희 박사를 제가 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 있어요. 북한에서 교사, 현직 교사들이 중심에 대해서 반체제 정당까지 만들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해체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새 조선의 실체는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조선 홈페이지를 보면은 말이죠, 뭐라고 이제 스스로 이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지구사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새국호 조선의 건국을 자신있게 준비하는 평양의 비밀, 자유민주정부다. 조선을 이끌 새 정부의 첫 전당은 자유민주당이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 당을 축소 왜곡하고 조직 말살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소탕을 운운하지만은 이것은 기겁한 자의 허풍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우리는 수령 독재 불법적으로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고자 평양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비밀 전사들로 조직된 결사항전의 저항정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조선 접속 링크에 자유조선 아시아의 새 이름이라고 적혀 있고, 자유조선 활동 사진을 게재하고 있고, 스스로 우리는 2019년도 3월 1일 설립한 자유조선의 설립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볼 때 자유조선을 계승한 조직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유조선은요, 지금 천리마 민방위에서 이름을 바꾼 조직이고, 천리마 민방위는 2019년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습격 사건의 배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말이죠, 일부 부처에서는, 정부 부처는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정보기관 관계자도요, 이 새조선과 연계된 북한 내부의 반체제에서는 행동대원이나 발단이 아니고 간부급 이상으로 보인다. 요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탈북자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태영욱, 그 다음에 안찬일 교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김일성 비석에, 이제 새조선의 김일성 비석에다가 먹물을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도 저도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린 바 있는데, 영상을 보면 그 이 비석 속에 있는 내용이나, 비속 속 내용이나 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동영상이라서 정말 이러한 반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실체는 불분명하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비속 이 내용을 다 그대로 보도하게 하는 것은 이게 그거가 이제 중요한 단서가 돼가지고 즉각적으로 북한 당국에 이게 포착이 되면 바로 해상명령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형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조선의 존립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활동을 은닉하게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말이죠, 이 비석에 먹물 뿌리는 이 비석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는 흐린 것이 아니냐, 자기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활동의 보완성은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이것이 이 자유조선의 실제 여부와
직결되는 단서로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나 나이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안보실장, 장우진 안보실장이 지금 오늘 KBS 의료진단에 나와서 지금 러시아에, 이 푸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책, 요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푸틴이 그거 어마어마하게 실수하는 거야? 요렇게 이제 우리한테 또 경고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 장호진 안보실장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푸틴 네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야. 알았지? 딱 경고의 성명을, 경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푸틴은 초정밀 무기를 갖다가 북한에 주겠다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 무기를 우리가 이제 대응 차원에서 우리도, 이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밝히지 않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건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딱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푸틴 네가 하는 거에 달려 있어. 연계시켜서 대응 보복 조치를 취하겠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후의 통첩 경고문을 낸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이 계기를 계기로 해서 이번 조약,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을 갖다가 핵 보유국으로서의 사실상을 인정한 성명이 나왔고,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도 나왔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죠. 예, 이거 이래서야 되겠느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라는 주장이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양국 전문가 집단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핵 능력 담보 방안을 보면요. 우선요, 이 핵 억제, 즉,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현재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지금 원자력 협정에 말이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우리가 직접 자체적으로 농축하거나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을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핵 무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는 주한미군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핵 개발, 핵 투발, 미국의 핵 투발 임무를 일부 담당하는 나토식 핵 공유 정책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새로운 주장들이요. 새로운 주장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나토식 핵 공유, 요기에 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분은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안보, 백악관 안보회의 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미 의회에서도 우리 한국의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그리고 한미 간의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말이죠. 로저 위키의 미시피주 지금 공화당 의원이에요. 그래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입니다. 이분도 상원 본회의에서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된다. 이제 이 국가들도 앞으로 나가 이 핵 공유에 동참할 때가 됐다. 이러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토식 핵 공유라고 한다면은요, 나토식 핵 공유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나토 이제 5개 국가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이태리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트르키예 요 5개 국가하고는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런 5개 국가의 전투기를 이용해서 직접 핵 전쟁시 핵을 투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을 갖다가 이 공유하는 이러한 나토식 핵 공유, 그리고 자체 핵 무장, 이런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도 말이죠. 이번 이제 북한과의 그런 정상회담 이후에 3대 핵 전력을 대대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3대 핵 전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험,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면, 이 사설을 보면은요, 핵을 가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독재자들이 핵 없는 한국을 우회하고 있는데 핵을 공유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32개 나토 회원국이 있는데 독일, 이태리, 뒤에 벨기에, 네덜란드 이 다섯 개 나라에는요, 미국의 전술 핵무기인 B-61이 배치되어 있어요. 한 150에서 200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들은요, 미국과 맺은 핵 공유 협정에 따라서 핵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자기들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핵을 투하하는 것도 자국 전투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다만 핵폭탄을 최종 활성화하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은 핵 보유 또는 통제권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계 질서를 유린하는 지금 북중러가 전부 핵 보유국인데 중국은 2030년도까지 핵탄두 1000기 보유가 목표고요. 러시아는 현재 4,300기 그리고 미국보다 무려 600기나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사설은요,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핵 공유 카드를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강철석 칼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핵 선제 공격을 공언한 푸틴과 김정은, 세계에서 유일한 두 지도자다 이거죠. 핵 선제 공격, 이러한 이 두 개의 지도자와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거,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눈을 팔면 나라와 번영이 한순식간에 끝나게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은 한반도가 자기네 나라 안보에 급수라고 여기고 있는데 목숨, 목구멍과 명치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요충이라고 하고, 역사가 보여주듯 남의 목구멍에 위치한 요충과는 나라 수명과 번영의 기간이 길지 못했고 한눈을 파는 순간 끝이다 이겁니다. 남이 목구멍으로 생각하는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나라에서 대통령은 부인을 보호하려다가 거부권 하나에 정권을 의지할 형편이 돼가고 있고, 국회 3분의 1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정당 대표는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국회의원을 사병처럼 부리는 병정놀이에 빠져있다. 스스로 돕지 않으면 하늘도 돕지 못한다. 한국은 하늘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참 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주일 대사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박철희 원장은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 국내 이 전문가가 대로 되어 있고요. 2004년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했고 그전에는 이제 외교안보원 교수였고요. 서울대 인본연구소장, 현대 일본학회장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고 인수위원 때 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았어요. 그리고 2022년도 4월에 한일정책협의단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후미오 총리한테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 작년 3월부터는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그레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인사검증은 이미 다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가 말이죠, 한일외교 60주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연말까지 100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